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디지털 증거 압수와 상세 목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14일이고요. 2021모1586 결정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입니다. 재항고인은 피고인이 있고요. 파기 환송됐죠. 그러니까 압수 처분에 대해서 이제 준항고를 했더니 피고인이 졌어요. 지니까 재항고를 해서 대법원이 이거는 피고인 말이 맞아. 그래서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사건 무마를 이제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받아가지고 피고인한테 이제 뇌물을 공유하겠다는 걸로 수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A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준항고인, 이 사람, 이 사건의 피고인이죠. 준항고인. 이 사람의 휴대전화가 압수됩니다. 이걸 제1영장이라고 하는데, 이 영장에는 혐의사실 관련 정보에 한정하고 상세 목록을 교부하고 이외 정보는 삭제, 폐기, 반환하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요 써있는 요 내용은 요 제일 영장에만 써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디지털 증거에 관한 영장에 다써 있습니다. 혐의사실 관련 정보에 한정하고 상세 목록을 교부하고 다른 정보는 즉시 삭제, 폐기, 반환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당연히 다써 있어요. 이들이 피고인은 이 절차 참여를 포기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대전화 파일을 다 이제 그 수사기관이 선별을 해야 되는데 선별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휴대전화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해서 땡땡땡.gif 그러니까 압축 파일 파일로 압축 저장을 해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A라는 사람은 유죄가 확정됩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한국인에 대한 이 사람 뇌물 받았다고 또 수사를 하게 되겠죠. 수사를 하려고 이제 보니까 이 제1영장에서 압축 파일이 압수가 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압축 파일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이제 그 뇌물 공유에 관한 증거도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 거를 갖다가 제2영장, 2000년 4월 16일 날, 1년 정도 뒤죠. 1년 뒤에 제2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첫 번째 압축 파일, 땡땡땡.gif 파일, 요 파일을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두 번째 압수영장을 할때 준항고인한테 참여 절차 제공을 안한 거예요. 참여 절차, 압수수색을 할때이 사람한테 이거 압수수색하고 나서 선별하고 할 건데 너 참여해라. 첫 번째 1영장에서는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안 해도 됐는데 두 번째 때는 참여 포기 의사를 묻질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1년 뒤인 2021년 4월 17일 날세 번째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참여 절차도 제공하고 다시 이 사건 파일을 세 번째 압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준항고인이 하은이 이거 영장 제3영장에서 압수한 거 무효 아니냐라고 이제 무효라고 준항고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선별 없이 포괄 파일을 압수한 것이 적법하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혐의 사실과 관련된 게 한정하고 상세 목록을 교부하고 이외 사실은 다 폐기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하나의 파일로 zip 파일로 한 거. 이거 과연 적법하냐? 그다음에 절차 참여 없이 두 번째 영장할 때는 절차 참여를 안 했죠. 한 압수 영장 적법하냐? 그다음에 유법한 압수수색에 사후 영장에서 적법하게 될 수가 있느냐? 세 번째 압수 영장이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하드 카피와 이미징은 예외적인 경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휴대전화 압수를 할때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있으면 거기에 범위 사실에 관련된 것만 추출을 해라. 그 추출하고 그와 관련 없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압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하냐면 휴대전화 전체를 통째로 받습니다. 통째로 받고 그 통째로 받은 휴대전화 파일을 이미징화해서 파일로 보관합니다. 보관한 다음에 그 파일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두 복제하는 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이게 대법원 판단이고요. 두 번째, 상세 목록 제공하라고 했잖아요. 상세 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돼야 된다. 근데 상세 목록에 그냥 압축 파일 땡땡땡.gif 요거
그다음에 혐의 사실 관련성 있음. 이렇게만 쓰는 거는 상세목록 제공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통째로 갔기 때문에 관련은 아무 정보도 삭제 폐기도 안한 거죠, 전혀. 그래서 위법하다. 그래서 결국 이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상세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관련성 없는 정보 폐기 없이 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정보 전체가 위법하다. 그러니까 땡땡땡.gif 파일 그 전체가 다 위법한 겁니다. 전체가 다 싸그리 싸그리. 그래서 제2압수영장은 위법하고 제2압수영장이 위법한 이상 이 3은 따져볼 것도 없이 다 위법하다. 그래서 준항고이 승소한 거죠. 이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 그 실무가 현재로는 특정 파일이 아닌 전체 이미징이 원칙이 되고 있습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전체 이미징인데 오히려 이게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복제한 다음에는 반드시 선별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혐의 작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선별 작업이 끝난 나머지 파일은 다 폐기 삭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뭐 실무에서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휴대전화의 경우에 휴대전화가 파일을 개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CAB라는 압축 형태의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카톡에 이제 그 저장되는 대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뭐 1부터 100명의 사람하고 카톡을 하잖아요. 하는데 압수할 것은 그중에 23번과 뭐 52번의 대화만 압수하면 되는데 이 22번과 50번의 대화만 따로 파일이 안돼 있고 1번부터 100번까지의 그 카톡에 있는 대화의 전체가 하나의 CAB라는 압축 파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 이유를 쓰라는 거죠. 쓰고, 실제로 압수하는 거는 요 중에 20번과 50번만 압수한다. 요걸 상세하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상세 목록 작성을 없었기 때문에 혐의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력장 압수 모두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세 목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상세 목록 작성 안 하면 혐의 관련 있든 없든 다 위법하다. 그래서 요거는 실무에서 상세 목록이 제대로 작성 안된 사건이 발견된다면 요거는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은 압수할 때 반드시 상세 목록 작성을 자세히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압수되는 파일이 뭔지, 정보가 뭔지를 특정을 해야 되지, 특정 안 하고, 뭐 대충 두리뭉실로 하게 되면 나중에 위법한 게 돼서, 압수물로 쓸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이 판례는 디지털 증거 압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